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 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기성 금융상품에 있는 것 중에서요. 1급에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장기성 예금하고 특정 현금과 예금. 그 장기성 예금은 시험에 나올 때 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나오는데요. 그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만기가 1년 이후일 때.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면 장기라면 2017년부터가 됩니다. 단기가 내년 말까지이므로 장기는 2017년부터 장기가 되는 거죠. 날짜 잘 보시고 2017년 이후로 나오면 장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입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은 예제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들면서 당좌 개설 보증금을 냈다라고 그러면 그 보증금의 이름입니다. 그 보증금은 당좌예금 통장 해약을 해야지만 나중에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보증금이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자, 예제. 정기예금 만기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날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을 자기 앞수표로 입금하였다. 차변의 장기성 예금이 되는 거죠. 대변의 현금이 되고. 두 번째, 당사 주거래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 나왔죠.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그리고 당좌예금 통장에 100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장기 투자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증권에는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증권은 지분 증권인 주식과 채무 증권인 사채를 말합니다. 그걸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왔다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고 그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속하고요. 지분 증권과 채무 증권에 다 속하는 거고 지분 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상장 주식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말이 됐을 때그 주가 변동이 있으면 평가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하고요. 해당되는 그 계정은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채무 증권을 구입을 했는데, 즉 사채를 샀는데, 사채라는 채권을 샀는데요. 만기까지 보유하겠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자산에 속하게 됩니다. 단 만기가 1년 이내가 되면 투자 자산을 당좌 자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실기 하실 때, 실무 하실 때 만기 보유증권 치면 계정 과목이 두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거는 당좌 자산 거고 뒤에 나온 건 투자 자산입니다. 시험 보실 때는 투자 자산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거 무조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매도 가능 증권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며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래서, 지분 증권의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것들, 즉,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지분 증권과 시장성이 아닌 지분 증권이 다 포함되고요, 비상장 주식도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채무 증권 포함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시장성이 있을 경우 결산 시에 평가해야 되는데, 기말 시에 평가하게 된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하고, 이거는 수익 비용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재 이 자리에다 써놨어요. 보시.
중요 표시. 중요 표시. 자본이다라는 거. 자본에 가면 다시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외에도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주기적으로 계속 구입한다. 지분증권만 들어갑니다. 주식만. 그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게 되는데요. 단기 매매증권만 비용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산 처리합니다. 이거, 공과에 가산한다는 거, 체크하십시오. 단 단기 매매증권은 가산하지 않는다. 나머지 투자 자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장기 잘 기억하시면 돼요. 1년 이후. 그 다음에 투자의 목적으로 혹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샀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 다 체크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정부는요, 퇴직금을 기업들이 외부에다가 불입해서 운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한테 지급할 그 퇴직금을 외부에다 불입할 경우 상품에 가입하셔야 되는데, 상품이 연금 상품하고 보험 상품 두 가지가 있었는데,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판매가 됐고요. 그럼 그 전에 판매했을 때 썼던 이름이 4번에 퇴직보험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불입만 되고 판매하지 않으므로 가입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퇴직보험으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종전 그대로 퇴직보험 예치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새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됐다라고 그런다면 연금 상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정 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퇴직금 불입액이 회사 계좌로 들어갑니다. 회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 개인 계좌로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 운용을 해서 운용 수익이 생기면 회사가 가져갑니다. 확정 급여형. 그래서 그 운용 수익이 투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따라서 그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마다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중요 표시입니다. 그런데 개인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가게끔 하는 DC형인 확정 기여형은 글자가 한 글자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퇴직금을 즉시 개인 통장에 넣어준 것이므로 비용 처리합니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요. 이쪽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자산에 속하는 거는 얘입니다. 확정급여형, DB형이다라는 거, DB형 이렇게 암기하시면 충분히 이제 풀수 있을 겁니다. 투자 자산을 매입을 해서 그 뒤에 필요가 없으면 이제 처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 투자 자산 처분과 관계되는 거는 투자 자산 처분익, 처분 손실이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투자 자산 처분익, 처분 손실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투자 자산 처분익,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단어를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